먼저 중국의 부부장님과 유격한 중국 교육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육과 교수님의 신진영 부장님 그리고 김진씨의 부승장님 그리고 우리 양국의 대표적인 대학들의 총장님 그리고 국제관계 전문가 여러분들 한 달에 모신 자리에서 우리 한국의 대학 교류에 있어서의 기여와 도움이라는 주제 발제를 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민대학의 정도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의 지도자 여러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주제는 우리 양 국가 간에 있어서의 대학의 교류를 어떻게 심화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 발제를 통해서 양 대학이 총장 소름을 보다 더 처음부터 격상시켜서 대학 간의 양자 간의 교류를 뛰어넘어서 다자 간의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시대에 있어서의 한중 대학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한중 대학들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한중 대학 교류의 심화 확대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러한 확대 심화를 위한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 또 그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중대학 간의 교류의 확대 심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자간 교류로서의 한 차원 높은 교류 방법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현재 있는 한중대학 총장 포럼을 격상시켜서 이 한중대학 포럼이 이를 주도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중대학총장포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격상시켜서 실효성 있는 그러한 포럼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롭게 형성된 한중대학포럼의 위상 속에서 다자간의 교류 방법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간 바와 같이 20세기는 예서양의 시대요, 유럽의 시대요, 서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요, 아시아의 시대요, 동양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특히 한중일 3국이 세계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약 18%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0 IMF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4년 뒤인 2013년이 되면 한중일의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가 되므로 인해서 유로존에 있는 16개국의 총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18.5%를 뛰어넘고 그리고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은 아시아 전체 GDP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일의 연내 교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와서 현재 22%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중일
삼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한중일의 동북아의 경제 공동체 형성에 관한, 즉 한중일 FTA 체결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면 아마 이러한 경제적 비중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연내의 교역의 비중도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규모만으로서 아시아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아시는 것처럼 20세기에 서양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서양이 20세기의 첨단 과학을 주도할 수 있었고, 또한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서양의 사상과 유럽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말하자면 어떤 지역이 세계의 중심적 위치에 가고 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과 시장 및 경제, 사상, 문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시대가 명실상부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아시아가 세계 시장을 중심이 되고 아시아 국가들이 첨단 과학을 선도하고 동양 사상과 아시아 문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학, 사상, 시장, 문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의 시대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주도적으로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 시장, 사상, 문화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 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다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마켓과 지식 기반 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인류의 대학이 생겨난 이래에 그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차대한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일 자유 무역협정 FTA가 체결되고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 지역 대학들의 수호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미래 협력을 위한 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공동연구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미래 협력을 위한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과 프랑스가 통합된 유럽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으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젊은 세대들에게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제거시킨 바와 같습니다. 우리 동북아에 있는 대학들은 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앞으로 진정한 아시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중국 교육부의 부부장 제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인류적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공해 황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중일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 해결 과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